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 그렇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 자, 첫째. 그러니까, 생각이 변한다는 말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해 봅시다. 관점이 변한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관점이 변하느냐? 첫째, 하나님관, 신관이 변한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약간 변해.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변하는 거예요. 반대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관은 어떻게 변해? 네, 조건적 하나님에서 무조건적 하나님으로. 신관이 해봐요.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그것만 알면, 거듭난다는 것, 그게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조건적 하나님에서 무조건적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변하는 것이 거듭납니다. 그거 하나만 끝내줘버려. 나머지는 그냥 따라 나와. 자, 두 번째는 구원관이 변한다. 구원관은 어떻게 변해요? 아, 그렇죠. 창세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후에 구원을 한다면 그거는 조건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에 이미 구원하신 것이라. 그게 무조건적 하나님이야. 인간을 창조해놓고 너희들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결정하겠다. 이거는 조건적이야. 그렇죠. 창세 전에 구원하셨다. 조건적 하나님은 창세 후에 결정하겠다. 봐가면서. 그렇죠. 야. 자, 또. 그 다음에 구원과는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 율법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믿었을 때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다.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뭐예요? 율법은 지킬 수 없지만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렇죠? 정리가 착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관은 어떻게 변하냐?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변해서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렇죠? 아, 명쾌하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율법관이 변하면 이제 이런 관점이 변하면 심판관이 변해요. 심판에 대한 관점이 변해. 어떻게 변해? 심판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세상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변질된 인간 곧 죄인으로서 태어났다. 죄인은 심판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잊어버렸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심판을 받고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대신 받아 주실 테니까 나는 살았다. 그 요한복음 18장 꼭 기억하세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야. 심판을 받을 예정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맨 마지막에 심판의 장면은 심판을 그때 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할 때 이제 멸망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태어났지만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너희들 일생 동안 내가 노력했다.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 실력으로 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했다. 나는 내 아들을 너희들 대신 죽여서까지 그렇게 심판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아니, 이런. 이 나마 새끼들, 너희들은 있잖아, 이놈의 새끼들. 저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 지옥으로 보낼 것이야. 이러니 하나님이 안 무서울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이제 심판관이 달라졌다. 그렇죠? 또 뭐가 변할게? 율법관. 죄에 대한 관점이 변해요.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거는 뻔할 뻔자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 안 지키는 거. 그러나, 거듭나고 나면,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죄가 될 수 없지. 왜?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죄는 내가 이미 못 지키도록 태어났고 그 못 지키는 죄 그 자체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나는 사형수고 그러나 그 사형을 예수께서 대신 사형을 받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율법 못 지키는 것이 내 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한 관점이 변하는 거야. 율법을 못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것이 죄다. 그러면 죄는 뭐예요, 이제? 그렇지. 내 죄를 없애준, 나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없애준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뭐예요?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율법 못 지키는 죄. 그렇죠? 그래, 그러므로 나는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유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대해서 관점이 바뀔까?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해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의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가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라는 말은 성령이에요. 의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 이 말이에요. 너는 율법을 잘 지키니 너는 의롭다. 그다음 거듭나고 나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 지켜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이제 그거는 그러면 뭐가 의일까?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오늘 강의 끝판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거듭나면 모든 관점이 180도로 정반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산다? 성령을 따라서 산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바뀌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사람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이제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관이 변해야 된다. 그렇죠. 즉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본 그 하나님관이 아 그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즉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 자, 이것을 이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그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이 뭘 줘요? 율법을 줍니다. 시내산에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율법을 줘놓고 이제 여기 보면 자 민수기 21장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길을 이 어떤 다른 이방인들이 막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쳐서 이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백성이 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제 쭉 가다가 에돔이라는 곳이 나왔어.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또 막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자, 에돔이 또 막아서니까 아, 이거 이제 죽었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백성이다 이 말이야. 자, 맨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해 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해서 이기도록 해줬으면, 에돔이 또 막았으면 어떻게 돼? 이 가나안 사람들도 물리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에돔도 물리쳐 주시겠지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들으면 얼마나 열받는 얘기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이게 안 믿는 것도 화가 나지만, 아니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까지 거기가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내서 여기서 죽이는 하나님, 열 받아 안 받아? 자, 그러니까 하는 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자, 이 박한 식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 그 광야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뭐를 내려준 거예요? 만나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도 지긋지긋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린 싫다?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을 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부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 있어? 사단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반어법적인 얘기예요. 사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에돔을 물리쳐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 원망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원망했어?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까지. 지금 이렇게 살려면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서 옛날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준 존재는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 편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이때다 하고 불뱀을 보낸 거예요. 그거를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거죠. 그렇죠. 이걸 다 반어법적으로. 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싶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반어법적인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 반어법적인 표현에 익숙해지면 그 익숙해진 사람도 반어법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반어법에 너무너무 익숙해졌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가 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은 결국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쪽으로 간 거예요? 사단 쪽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배신한 그 두 제자가 자기들 스스로 사단을 선택해 간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반어법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만큼 반어법에 익숙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1장.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디모데한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제자죠. 사도 바울이.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이제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그거를 다시 이제 바울을 배신한 제자들 율법주의로 돌아갔던 얘기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완전히 파선하였다. 그런 사람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누가 내가 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자기들이 사단 쪽으로 간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해?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보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은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 여호와가 불뱀을 보냈다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뭐 사울 왕이 자살해서 죽은 것까지도 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반대로 표현한 반어법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책임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로 하여금 책임지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반어법을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물리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라. 하나 만들어. 이게 노뱀입니다. 노뱀.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게 이상한 얘기야, 이거. 그렇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뱀이냐? 그건 아니고, 그 뱀은 뭐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 예. 그래서 죄가 인간을 죽이니까 그렇죠. 죄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파워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권력. 내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돼요. 그 죄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그 파워는 어디서 온 거예요? 율법이지.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우리를 죽일 수 없어. 즉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면 너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로마서 7장에 있는 표현이고. 그래서, 자, 그 얘기를 또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여기서 이제 사망이라는 단어는 뭐를 대신해 썼냐면, 사단,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쏘는 것은 뭐다? 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사단을 벌로 보고 벌이 상대방을 쏘아서 죽이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은 침이지. 그러니까 죄를 벌침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벌로 보고 그 사단이 우리를 사망이 우리를 쏘아 죽이는 그 침은 죄요. 그 침이 사람을 죽일 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죄의 권능, 죄의 파워
넌 뭐라?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은, 율법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사단은 표현하고,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자, 율법,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법문은, 율법은, 법문, 율법은 죽이고, 무엇은 살린다? 영은 살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죽이기 위해서 있지요? 제가 유명한 말 한마디 했잖아. 그렇지. 죽여서 살린다. 안 죽이면 살 수가, 살 생각이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율법을 보니까 나는 가망이 없구나. 그래야만 예수에게 가서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쭉 보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제 불뱀한테 물렸으니까 물리면 죽어 안 죽어? 죽는데 이제 죽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제 이게 이제 유명한 얘긴데 이 그러니까 드디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게. 요 얘기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거요? 니고데모한테 하는 거야. 아, 너 구약 성경에서 이런 얘기 알지? 이런 얘기 알지? 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더라. 그래서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맨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이 노뱀 얘기입니다. 자, 이 노뱀 얘기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맨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맨 처음 이 얘기, 노뱀 얘기를 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신관이 변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너는 지금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노뱀이다. 노뱀은 사단인데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사단은 모든 죄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나와 함께 죽었다. 그 뜻이에요. 박수.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내가 노뱀 그
광야에서 들린 노뱀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이다. 왜? 자, 이 노뱀을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게 되면, 이 노뱀 하나에 모든 관점이 다 들어있어. 첫째, 신관이 달라져. 그렇죠? 쳐다보기만 하라는데. 그렇죠? 그럼 쳐다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으면 산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랬거든. 물렸단 말이야. 이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거야, 이제. 독이 다 퍼졌어. 그렇죠? 그때, 예. 이제 우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말이 성립이 돼요? 죽여야 산다. 이런 거를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완전히 거부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그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지. 왜? 안 그러면 살라고 하지를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니고데모야, 네가 보는 네가 가진 신관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구원하신다. 무엇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조건적인 신관을 무조건적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네. 자, 바꿔주기 위하여 어떻게?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들려야 하리니. 내가 그 노뱀입니다. 모든 죄는 내가 너희들이 지은 죄가 되겠다. 내가, 응? 내가 사단이 되어서 죽으면 사단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가 되어서. 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끌어 안았어.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죄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죽는 것으로 될 것이고, 또 내가 죽으면 또 누구도 죽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죽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서 함께 장사 지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참 이런 면에서 참 이 성경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 이해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탁 트니까, 몇천만 명이 본 영상이래요.
이게 뭘까? 딱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치매 걸렸어. 치매 걸렸는데 모든 기억이 다 없어. 하나도 없어. 자기 인생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다 없었어.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가 몇 살인 줄도 모르고, 아들, 딸 다 몰라. 다 몰라. 그렇게 사랑하던 손주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질문자가,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그건 안 돼.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나를 곧 데리러 오실 분이야. 소름 끼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화면에서. 그래서, 근데 그, 한 몇천만이 본 것 같아, 그 영상을. 그런데 댓글을 수천 개가 달렸는데 그 댓글 안에 그 내용이 많아요.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 우리 할머니도 기억이 다 없어졌는데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적,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영적 현상이지. 그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할머니의 마음 속에 있는 영이. 이런, 그래서 참, 그만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아시겠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그 역할을 하러 왔다. 그 이유는 이는 저를 그 예수를 광야에서 달린 장대에 달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관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야, 무조건적이야. 그 다음에 둘째,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로. 그러니까 요거, 노뱀 얘기 하나로 다 끝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보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바로 누구다? 나다.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심판관이 나와요. 믿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이미 멸망하도록 심판 아래에 있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니까.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그 멸망하게 돼 있을지라도
믿기만 한다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뭐요? 독생자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심판관에 대한 것도 획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역시 예수님의 말은 이거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시면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범으로 빛보다 사망을, 생명보다 사망을, 예, 네. 무조건적 사랑보다 뭐라? 조건적 사랑을 더 사랑하고 선택한 것이 때문이지 율법 안 지킨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달았다. 그냥 니고데모는 그 당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뭐 그랬겠지. 뭐 그랬으니까 그랬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하, 그 녹뱀을 만들어서 탄 것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이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한 2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진짜 십자가에 달린 거야. 니고데모가 거기 가서 그 광경을 본 거야. 와, 그때 3년 전 그날 밤 저분이 나한테 노뱀 얘기를 해줬지. 저분 맞네. 이래서 니고데모가 확 거듭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니고데모 어떻게 할게? 예, 네. 두 사람이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 제자들은 다 튀어버렸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두 사람은 그 순간에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누구예요? 로마 군정관, 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내린 빌라도. 네. 그 두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족 묘지를 내주고 그래서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3년 전 그날 밤 노뱀 이야기를 드디어 깨달았다. 니고데모는 거듭나게 되었다. 여러분, 아,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요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이제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얘기로서 최종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오늘 강의를 하고 나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뭔가 모호하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야, 이 나이 이제 80이 돼서 이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시켜주신 하나님께 전 너무나 감사해요. 예, 제가 아직도 과거에는 어느 때도 이렇게 제 자신이 확실하도록 정리가 안 돼 있었어. 근데 참, 야, 내가 이거를 정리를 못하고 참, 그냥 흐리멍렁하게 있다가 참 그래서 뭐 어쩔 뻔했냐.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이 거듭남에 대한 강의를 꼭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참 자꾸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 모든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이 거듭남에 감동을 우리 가슴에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앞으로 짓더라도 이 거듭남에 대한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